제대로 표현했다. How do you translate it into English from this? 시장은 약세로에서 강세로부터 시장 마켓이죠. The market's gone from the bearish to bul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계은행이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는 어떻게 영작을 하면 될까요? 세계은행, the IBRD죠. The World Bank죠. 세계은행. The World Bank has a rosy outlook on the economy. On the economy. The World Bank has a rosy outlook on the economy. 자, 9월의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인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하다. 요거는 좀 어렵군요. And higher, 상승 마감하다. And higher, ENDHIGHER. Job report, 고용 보고서입니다. Jobs report. Invoke. 들먹이다, 부르다, 불러일으키다. INVOKE. For example, invoke legal authority. 법적 권한을 내세우다. Invoke legal authority. 자, 이게 뭐 평생 배워도 끝이 없어요. 공부라는 게. 자, 그래서 딱 들으면 딱 감잡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일단은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nto the contents in English. US stocks and higher as September jobs report invokes bullish Goldilocks scenario.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했다. 9월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인 9월 고용 보고서죠. 그게 주어입니다. US stocks and hires as September jobs. US stocks and hires and hire. 상승 마감하다. And hire. And hire. And hire. 자, 그 다음입니다. 소매 판매의 급증은 경제 호전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여겨진다. 너무 어렵죠. 이번엔 영어부터 먼저 볼까요? The surge in the retail sales is regarded as an encouraging pointer to an improvement in the economy. 서지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다, 급등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급등, 급증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도 쓰인다. Surge, encouraging, encouraging, 격려의 힘을 북돋아 주는 이라는 뜻이고요. Pointer, POINTER, pointer.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신호라는 뜻이므로 encouraging pointer 하면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encouraging pointer, encouraging 용기를 주는 pointer, 신호. 포이너가 신호로군요. 어우, 재밌습니다. 자, 뭐 오늘 많이 하면 되겠지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감하도록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지금까지 I have been reading 경제 뉴스 헤드라인, economic news 헤드라인,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설명과 그 예문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읽어봤습니다. 자, 이 채널은 폴리메스인을 추구합니다. 르네상스인을 추구하는 것이죠. 르네상스인이 모두 됩시다, 이제.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폴리메스의 시대, 100세의 시대, 120세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 분야에 대한 막 책을 읽어서는 전혀 이 복잡계의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죠. 비판적인 사고는 꼭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지성인의 자세죠. 비판적인 자세. 대안을 위한 비판적인 자세죠.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니고 인간의 그 본성인, 인간의 본성인, 부정 편향과 비판 편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That's all today. Let's wrap it up. See you soon.